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삼삼한 수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동물들이 현실 세계에 등장한다면 어떤 종류의 동물이 될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속의 동물은 대표적으로 용이 있을 것이고 유니콘이나 해태, 구미호 등도 있겠네요. 이번에 볼 것은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상 속의 동물인 머라이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머라이언은 사자 머리에 하반신은 물고기 형태를 갖춘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사자와 항구 도시를 대변하는 물고기는 싱가포르를 잘 나타내주는데요. 이 머라이언 동상은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조각상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머라이언, 과연 상상 속의 머라이언이 현실에 등장한다면 어떤 특징을 가진 동물이 될지 지금 살펴봅시다. Let's get it! 머라이언은 사자의 얼굴, 비늘과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머라이언이 새끼에게 젖을 주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형적 형태로 볼 때는 어류보다는 포유류에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머라이언은 꼬리 쪽에 지느러미가 좌우로 펼쳐져 있는데 이는 해양 포유류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죠. 보기 쉽게 한번 비교를 해보죠. 상어는 지느러미가 위아래로 펼쳐져 있지만 돌고래는 지느러미가 좌우로 펼쳐져 있죠. 그래서 머라이언은 해양 포유류라는 결론이 나옵니다만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보다는 물개, 바다코끼리, 물범이 속한 해양 포유류가 더 적합합니다. 이유는 머라이언이 돌고래처럼 수중 생활하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보시면 콧구멍은 너무 커서 폐에 물이 차기 쉽고 귓바퀴도 너무 커서 귀 안쪽에도 물이 들어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머라이언은 물개나 물범,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가 속하는 기강류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단 물범은 머라이언이 가지고 있는 귓바퀴는 없고 바다코끼리는 머라이언은 가지고 있지 않은 엄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건 물개와 바다사자뿐인데요. 다만 머라이언은 다소 큰 덩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다사자가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머라이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추측하기론 1.2에서 1.5m로 추측합니다. 생물학자 베르그만의 법칙에 의하면 고위도로 갈수록 크기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곰을 예로 들자면 적도 근처에 사는 말레이 곰은 1.5m에 불과하지만 극지방에 사는 북극 곰은 몸 길이가 무려 3m에 육박하죠.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머라이언은 적도 부근의 해역에서 서식할 것으로 추측하는데 바다사자의 평균 크기가 1.6에서 1.7m이고 바다사자가 다소 고위도에서 서식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머라이언은 바다사자의 평균 크기보다 작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머라이언은 몸 길이가 1.5m에 불과할 것이고 바다사자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머라이언은 어디서 살까요? 머라이언은 큰 얼굴에 비해 몸통이 작아 피하 지방층이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개나 바다사자, 바다코끼리가 추운 지방에서도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두꺼운 피하 지방층 때문이죠. 두꺼운 피하 지방층이 있으면 추운 바다에서 수영하더라도 체온 보존에 유리하죠. 그런데 머라이언은 피하 지방층이 적고 심지어 비늘로 되어 있어 추운 환경에서는 생존이 다소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라이언의 서식지는 고위도보다는 저위도나 적도 부근의 바다일 것이며 싱가포르를 포함한 적도 해역이 머라이언의 서식지가 되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머라이언은 어떤 것을 먹고 살까요? 머라이언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육식 위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면 고기를 찢기 쉽기 때문이죠. 참고로 바다사자는 작은 생선과 오징어 등을 먹는데요. 머라이언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입이 크므로 참치나 가다랑어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머라이언의 수명은 어느 정도일까요? 수명을 알기는 어렵지만 머라이언의 근현종인 바다사자나 물개의 수명은 20에서 30년입니다. 그래서 머라이언 역시 바다사자나 물개와 비슷한 수명인 20에서 30년 정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라이언의 천적은 과연 누가 될까요? 머라이언의 천적은 아마도 모든 해양 포유류의 천적인 범고래로 예상됩니다. 범고래는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무리 사냥을 하면서 물개나 바다사자를 사냥하는데요. 범고래의 덩치도 7m가 넘으니 바다의 최고 포식자라고 불릴 만하죠. 그 외에 백상아리도 천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머라이언이 가진 특이한 특징은 무엇일까요?
머라이언은 머리에 갈기가 있으며 하반신에는 두꺼운 비늘이 관찰됩니다. 머리의 갈기는 위험이 있어 보이게 만들지만 바다에서 잠수할 때는 그저 거추장스러운 것에 불과합니다. 바다에서 수영을 잘하기 위해선 물의 저항을 덜 받아야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죠. 그런데 머라이언의 갈기는 표면적을 넓혀 물의 저항을 많이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라이언은 빠른 수영을 못할 것이고 사냥을 잘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머라이언의 하반신의 두꺼운 비늘은 외부 충격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겹겹으로 쌓여있는 비늘이 갑옷처럼 이중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비록 머라이언은 바다에서 수영은 잘 못하지만 외부 충격으로부터는 안전한 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머라이언은 바다사자 악과에 속하며 크기는 1.2에서 1.5m가량 될 것이고 적도 근처 부근의 바다에서 살고 있을 것이며 머라이언은 물고기나 오징어를 먹을 것이고 머라이언은 범고래가 천적일 것이며 머라이언은 잠수 실력은 부족하나 방어력 자체는 뛰어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재밌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